3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침례에 대해서 세례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셨고 원래는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잠수, 완전히 잠겨, 온몸이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심을 상징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게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제 침례를 받아 완전히 물에 잠수서 모든 것을 다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는 죽고 우리가 이제 세례받음,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침례다, 세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세례, 그런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옛 죄악에서, 옛사람에 완전히 벗어나서 새롭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앞에 새롭게 되는 역사를 바로 세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심이니라. 이 새 생명, 우리의 생명은 이제 뭐 무슨 새 생명이 어딨어? 그냥 사면 사는 거지. 새 생명이 어딨어?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우리 삶이라는 것은 육신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잖아요. 그동안은 누구 말을 들었어요? 부모 말씀, 선생님 말씀, 또 어른들 말씀, 뭘, 그리고 세상의 학문, 율법,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우리를 교훈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도덕 윤리적으로 저 품위 있게 살게는 인격 있는 사람으로 살 수는 있지만 새 생명 가운데 거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바로 죄에서 해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5절 보면 이해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오늘 여기에 아주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합. 이 연합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서 그 올리브 감람나무 밑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에서 연합에 대해서 아주 너무너무도 많은 설명을 하세요. 그죠?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포도나무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언제나 나에 붙은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연합이에요. 연합.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도 예수의 연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이 연합이란 말은 우리 좀 쉽게 말하면 심겨졌다라는, 심겨졌다, 접붙여졌다, 심겨졌다, 접붙여졌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제 로마서도 나오지만 이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 우리 이제 시골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고염나무를 꺾어다가 감나무에게 접붙이면 뭐예요? 감나무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화되는 것, 심겨지는 것.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 심겨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심겨졌다는 것. 이게 우리가 연합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이해는 가지만 심겨졌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부 연합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거보다 좀 더 가깝지만 부부 연합은 이제 모르던 사람이 서로 다른데 김 씨, 이 씨 서로 살던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연합,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을 연합이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우리잖아요.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시고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사람들은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참 이해가 가기가 어렵고 쉬운 것 같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라고 얘기해요. 서로 아버지와 예수와 우리가 서로 하나로 되는 날 이것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영원천국이죠. 완전한 우리가 완전함이 이르러서 이제 예수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합의 일치를 이루었을 때가 바로 영원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연합을 이루었는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가 자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었으면 그도 역시 그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연합이 되었으면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면 뭐래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와서 잘라버린다 하잖아요. 꺾어버린다 하잖아요. 열매 없는 가지를 누가 둬요? 꺾어버리는 거지. 잘라버리는 것이죠. 열매 없는 바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꺾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연합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이 20년, 30년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신학이라는 어떤 그런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뭐 십계명을 외워야 되고 주기도문 외워야 되고 사도신경 외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성소해야 되고 주일날은 옛날은 완전한 율법적인 신앙 가운데서 옛날 분들은 그때에 예수 믿던 사람들은 율법 가운데서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완전히 쉬어야 돼. 라고 그 성경 그대로 율법 중심으로 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장로교 교리나 그 다음에 성결교 교리나 감리교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영성에 대해서 우리 어디 신령한 삶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에 대해서요. 그때는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이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이 정경 구약 66권이 옛날 그노시스파하고 싸웠잖아요. 대립했잖아요. 그노시스파는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둘이서 서로 경쟁한 네 개 옳다 내 개 옳다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이 힘에 있어서 정치적인 힘에 있어서 이 정경 쪽이 정경통이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이 정경 66권을 성경으로 하고 그노시스파 성경들은 다 폐기하거나 찢어버리거나 없애버렸잖아요. 비경전이라 해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실을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노시스파 성경에는 영적인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교에서나 이런 데서는 이거 안 된다. 이건 너무 이단 강하다. 너무 영지주의다 해가지고 전부 잘라버리고 카트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오랫동안 골수분 자들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영적인 세계가 뭐야? 라고 반문하고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심령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질 못하고 있어요. 뭐가 영적인 세계냐? 그것이 어디 있는 것이냐? 우리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것이지 아니면 지옥 가는 것이지 영적인 세계가 또 어디 있느냐? 라고들 많이들 질문하고 그건 없다라고 말들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수없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영혼들은요, 우리의 영혼은 쉽게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너는 됐다 할 만큼,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수준에 이를 만큼, 영혼의 진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혼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아서, 이제, 어렸을 땐 열심히 키우면서, 킹덤과 유치원을 통해서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 쭉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가능하면 대학까지 다 나와서 훌륭한 아이가 되어서 우리 가정의 가문을 잇고 우리 가정의 대표자가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만약에 중간에 공부 안 하고 땡땡치고 그냥 아, 나 공부하기 싫어 그러고 탈선하고 잘못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그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탈선한 자식한테는 맡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영혼의 진화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맡겨요? 이런 말씀하면 또 여러분들은 또 영혼의 진화나 영혼의 성장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충만대가 이르를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는 막. 자, 우리 기독교를 봅시다. 우리 교회 들어가 보면 영적 순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주세요 주세요 하는 사람, 맨 달라는 사람, 자문서 나오는 것처럼 거머리처럼 타고 하는 사람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봤어 안 봤어 맨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주의로만, 아니 성령 필요 없어 말씀주의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은 안 보고 순 그냥 어떤 그 예언이나 보려고 뭐나 좀 눈으로 뭔가 보이나 안 보이나 그거나 보려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수준이 참으로 많아요. 여러 수 없는 층이에요, 여러분. 아주 그 층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크는 사람이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영적 수준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모두를 그냥 영혼은 하나로 보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한 건 뭐예요? 영혼은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 딱 여기로 판결을 지어가지고 영혼의 성장은 영혼이 성장했든 성장 안 했든, 영혼이 아직 성장을 해서 아주 어린 영혼이든 아주 성장해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른 영혼이든 성화된 영혼이든 성화되지 않은 영혼이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이 진리 가운데 딱 빠져가지고 더 이상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기독교가 가르친 교리고 교훈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수준을, 저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다? 쉽게 말하면 아주 저급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던 거예요. 사도바리 예배서 6장 10절에 뭐래요? 우리의 혈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잡은 악한 권세와, 하늘 그 밑에 있는 저 공중잡은 악한 권세들과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바리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요, 여러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렇게 추악한 영적인 세계도 있고, 물론 아름다운 신령한 세계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내 영혼이 우리로 뜨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통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많이 읽으셨으면 그 답을 얻으셔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세계가 뭘 보여주셨는가? 첫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물질 세계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물질 현상이죠. 그죠?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유체 이탈을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유체 이탈은 어디서 보여주셨냐면,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성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빛의 모양, 완전히
이제 육신을 벗어난 완전히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탈하는, 그게 바로 육체의 이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뭐예요? 제자들도 거기서 황홀경에 빠져서 육체를 이탈해서 영적인 신령에서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누굴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봤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 이탈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딜 들어갔어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갔던 거예요. 잠시. 그래서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근육수 몇 날 안 돼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누구누구 데리고 갔어요?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육체 이탈을 시켜서 예수님도 이탈하시고 그들도 뭐 이탈해서 육체 이탈을 보여주셨잖아요. 아까 부활 말씀, 부활은 뭐예요? 이거는 환원이에요. 돌아가는 것. 나의 고향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도 결국 나중엔 결국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상황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부활돼서 완전히 환원, 하나님의 나라로 왔던 것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께 부활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영혼에 대해서 신령한 세계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설교를 많이 듣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그 안에서 뭔가 발견해야지 목사님들 설교, 저도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그 사람 사상에 빠져들어가게 된다고요. 자꾸. 그러려면 주관적이 돼요. 자꾸. 객관적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성경을 읽어서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8장일까요? 거기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 나와요.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그 세계 얘기예요. 사울이 곤비에서 어떤 그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무당을 찾아가니까 이제 야 내가 죽겠으니까 사무엘 좀 불러줘라. 그러니까 이 무당이 영매죠. 영매가 이제 그 사울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누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논이다 하니까 아 그분이 사무엘 맞다. 그래가지고 그분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거기서 내가 이미 살았을 때 땅에 있을 때 너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해줬는데 뭘 나한테 더 물으러 왔느냐? 내가 땅에서 있을 때 너한테 가르쳐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얘기하고 도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그때 천국에 있다 왔나요? 여러분 천국에 한번 들어가면요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나와요 못 나와요? 안 나와요. 못 나오고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봅시다. 우리 성경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하니까 나왔죠. 그 나사로 영혼은 어디 있었을까요?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무리 또 그 다음에 12살 먹은 소녀한테 달려가갔다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다 나왔나요? 우리가 일단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딘가에 영계에 머무른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불러냈을 때에 나사로야 달리다굼 독자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못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완전히 뭐예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영혼의 완전히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고 완전히 영광의 실체로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 사람을 살리셨을 때에 그 영혼이 어디 있었던가? 속된 말로 그 주위에서 뱅뱅뱅이 돌고 있었을까요? 낙원에서도 못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이 바로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도 사람을 살렸고 엘리야도 아이를 살렸어요.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그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제가 경험한 영적인 세계는 가장 저급한 영적인 세계였다고. 아주 더럽고 추악한 영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음란, 간음, 살인, 죽임, 맨 그런 못된 악한 짓 했던 영혼들이 집단에 모여 사는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그것들은요, 아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 세계는요. 일 두들겨 패고 싸우고 욕지게 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 세계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깨닫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 인간의 영혼은 그 수준대로 들어가는구나. 그 수준대로 결국은 영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그런 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화되고 예수의 형상한 모습을 닮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계에 머물듯이. 그래서 여러분 영계를 신나면서 이 땅 영계와 이 지구상 물질계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학교라고 그래요. 학교. 교육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의아하시고 이상하다고 여기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 기독이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물질 세계와 유체 이탈과 그리고 환원의 세계, 부활의 세계, 이거를 보여주신 것을 우린 성경을 수만 읽었지만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독자를 비롯해서 나사로를 비롯해서 다 어린 소년, 12살 먹은 소년을 일으킨 것도 그 영혼이 영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나오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자를 왜 불러내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성경의 참뜻,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비유의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이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들었어요? 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보다 한 명 죄인이 돌아오면 낫다. 그런 식으로 회개하면 아버지께 맞아요. 그건 뭐 틀린 건 뭐 그거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그것만 말씀해서 그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만 말씀해서 그 비유로 두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그죠? 자비가 뭔지, 긍휼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죽은 동생이 돌아와서 풍악을 울리며 잔치하는데 안 들어갔어요. 왜? 저 자식은 우리 재산 다 까먹고 왜 그래요 그가? 왜 그가 자비와 그 사랑이 없어요? 교육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하나님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 자비가 뭔지, 긍휼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 밑에서 부모와 함께 아무것도 안 부모 안에서만 자란 애들이 사랑 알던가요? 세상을 알던가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주 만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자녀들도 하여금 정말 변화되고 교육받아서 정말 내 존재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아버지 못하면 나의 존재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아 정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지극하구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귀중하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걸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이제 좀 깊은 방면으로 이제 차원이 높은 영적인 세계로 끌고 올라가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연합이란 말씀, 아까 뭐 심겨졌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다. 뭘 위해? 내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로 합쳐졌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주파수가 통한다는 얘기죠. 사이클이 통하는, 완전하게 하나로 일치되는,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예가 또 있죠.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임신해가지고
엘리사벳 집에 옵니다. 근데 갑자기 엘리사벳이 노래합니다. 내 주께서 오시니까 내 뱃속에서 내 아이가 기뻐서 뛰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성령 안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가 하나로서, 주파수가 하나로서, 사이클이 하나로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뱃속은 다르죠. 엘리자벳의 뱃속에 있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지만 성령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죠. 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연합이에요. 이것이 연합. 내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그 예로 성경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는 연합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 연합이 도대체가 예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그가 서로가 뱃속에 있을 때, 예수께서 마리아가 왔을 때 그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점프하고 뛰었다. 기뻐서 뛰었다. 내 주가 와서,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그냥 성령의 감격, 내 주께서, 내 주의 주께서 오시니까 내 영은. 그 성령 안에선 하나예요, 하나. 성령도 하나예요, 뭐도 하나예요, 은사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죠. 다 하나라고요, 하나. 일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둘도 셋도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진리는 하나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만났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 죽음을 겁내, 아유, 죽음, 두려워해. 왜 두려워할까요? 영혼의 세계를, 심령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영혼의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세계와 이 물질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됐다는 것만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나는 지금 정말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진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여기 살면서 맨날 뒤지고 벗고 싸우고 이것을 왜 여기서 꼭 살아야 돼?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음이 죽어야지 말은 해요. 저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우린 여러분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거는 여러분께서, 내가 아무리 이게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았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신령한 세계와 이 물질 세계는 하나라는 것,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이거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그 진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영혼의 세계가 살아있잖아요.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개체가 그대로 있잖아요. 의식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 몸만 벗어버리는 것에 영적 영성이 계속 들어가도 그냥 의식이 다 있어요. 그냥 살아있어요. 그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에 바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 살던 습관, 그런 의식들이 우리의 영혼에 아직 박혀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직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된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죽었습니다. 죽어서 자 영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금 이 의식 그대로 가져 들어갑니다. 저 아직도 분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그죠? 아직 마음에 뭐 그렇게 세상 것 완전히 다 잊었는가? 아니죠. 그냥 아직도 세상 찌꺼기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게 아직 붙어있어요. 아직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 성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그 상태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던가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집에 가서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왜 자꾸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을 하고 강조하는지, 왜 이사야서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강조하는지,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나니 바다도 없더라 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이 땅에서 정말 성화돼서 한 점의 부끄럼도 흠도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변화만 되면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사역, 구원의 사역,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받았어, 구원 받은 걸 제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 받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바로 직접 연결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이 길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모두가 한 번에 다 구원 받아서 한 번에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곰곰이 성경을 놓고 한 번쯤은 묵상해보고 명상해보고 또 묵상 묵상해보므로 말미암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이루므로서 한 인격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